안녕하세요. 어머 귀여워. 전 쪼매예요. 뽀뽀를 좋아하고요. 귀여워. 쪼매는 몇 살이에요? 쪼매 7살이에요. 오, 선물 증정 타임. 엄마가 저거 빼고 싶다고 했잖아요. 빼고 싶어. 찬영이 그림? 자, 진짜 대박이에요. 1번. 완전 예뻐요. 아빠. 아빠 사진. 아빠 머리카락 똑같아요. 대박이다. 엄마. 왜 초록색이야 엄마는? 리퀴드야 엄마가? 애호박. 애호박의 의민화. 그 다음 나. 가족 사진이구나. 아들. 아주. 아, 저 그다음. 밑에 혈액형이야? 수연이. 진짜 저 대박이에요. 나 똑같아. 나 똑같아. 귀여워. 귀여워. 좋다, 너무 좋다. 대박 귀엽다. 아, 너무 귀엽다. 아, 이거 봐. 아빠는 노각. 엄마는 애호박의 의인화. 나는 군고구마. 청각을 가져와. 아빠가 진짜 똑같은 것 같아. 아빠 진짜 똑같아. 아빠는 진짜로 증명사진에 넣어놓을게. 작품 해석해주세요. 어간님. 그냥 뭐 가족. 가족. 가족 너무 좋다 그림. 찬영이 나가니까 좋지? 저요? 좋은 적도 있고 안 좋은 적도 있고. 뭐 찬영이는 독립한다고 해도 엄마는 걱정 안 할 것 같아. 뭐야! 나는! 수연이는 자기 관리를 잘 못하는 것 같고. 계속 얘기하다가 갑자기 입질 막 본인이 얘기하다가 또 얼굴이 너무 통통해. 아니 진짜 궁금해서 근데 뭘 먹는 거야? 원래는 엄마 예상은 반대였어요. 맞아. 얘기할 때 아유 난 찬혁이가 걱정이지 수연이 걱정 안 해. 맞아. 그랬었는데 일단은 자취 시작할 때 몸무게로 일단 좀 돌아가지고. 그래. 갈게요. 너네 나가서 처음에는 조금 그랬는데 시간 지나니까 괜찮던데? 챙겨줄 사람 없으니까 되게 편하고. 그래? 너네 나가고 뭐 하나 깨달은 게 뭐냐면 내가 해야 될 일이 되게 많았었구나. 내가 일이 진짜 많았구나. 맞아. 근데 너네가 나가고 나서 되게 한가해진 거야. 그래서 되게 엄마는 잘 쉬었어. 어머님이야말로 독립 맞아. 독립을 하셨네. 네. 맞아요. 다 가족이 다 독립한 거예요. 그렇지. 한번 살아보니까 확실히 그 장단점을 너무 뚜렷하게 알겠어요. 우리 지금 여기 와서도 밥만 먹었잖아요. 응. 이거 오랜만에 그러니까 되게 엄청 낯설어? 이상해? 편하고 이상해요. 뭐 설거지도 혼자 하고 막 밥도 혼자 차려 먹고 그러다가 갑자기 막 주는 밥만 먹으니까 뭔가 이상해요. 독립을 해서 살면 이렇게 뭐 좀 불편한 것도 있지만 편하고 좋은 게 훨씬 많지. 왜냐면 완전 자유잖아. 내가 이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는 책임감도 뒤따라야 된다는 거지. 맞아. 무조건 내 맘대로 그렇게 방탕하게 살면 안 되는 거야. 맞아.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믿음직스러운 모습을 줬으면 좋겠다. 그래 보도록 하겠습니다.